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리려고 나와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2016년 6월에 사용승인 난 건물이고요. 약 6년 된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오늘 건물 우선 지도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에서 앞산내거리 현충로역까지는 350m 거리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 유명한 카페거리와 안지랑 곱창골목 그리고 앞산 맞둘레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임대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의 장점은 첫 번째, 구축인데도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두 번째,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집중된 지역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요. 세 번째, 저희 사무실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해드리기 편한 곳입니다. 네 번째로 건물에서 북쪽으로는 역세권이고요. 남쪽으로는 앞산순환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상 오늘 건물 장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두 가구와 투룸 두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원룸 한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에 다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6월달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외관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게 청소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층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가 있다고 이제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관문 바로 좌측으로 보시면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주차 3대,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주차 4대. 주차는 총 공구상 7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관문 앞에 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습니다. 총 8대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동쪽이죠. 동쪽으로 보시면은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길인데도 차 진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앞산 바로 정면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산 바로 밑이 앞산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이죠. 북쪽 바로 약 100m 정도 앞에 2층 상가주택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뒤편이 현충로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충로역까지는 도보로 3분 내지 4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 측면으로 잠깐 이동을 해보면요. 우측 측면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칼라스톤으로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건물 전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리석으로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좌측 측면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좌측 측면 쪽에도 칼라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단층 1층짜리 주택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층까지 일조량이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층에 보시면 주인세대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라든지 조망권은 충분히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건물 측면, 우측 측면으로 제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구축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공실이 전혀 없습니다. 자, 주차장 바로 뒤편에 보시면 하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쪽에 조경을 다 뽑아내고 보시는 것처럼 주인분이 고추랑 상추 이렇게 가꾸어 드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1층 측면 쪽에 벽면 쪽에 보시면은 도시가스 밸브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밸브가 하나하나 다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공실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에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전면이 약 20m 정도 됩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 전면이 20m 정도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건물 뒤쪽으로 보시면은 창호가 3칸 빠져 있습니다. 창호가 3개 빠져 있는데 측면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창호가 1개 빠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전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안쪽에 영상으로 이제 못 비춰드리는데 안 보시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이즈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면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칼라스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후면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바닥은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로 되어 있는데 후면부에도 청소 상태가 정말 너무 깨끗합니다. 정말 양호하게 잘 되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하단 바로 옆으로 보시면 수전이 뽑혀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에도 좋은 건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층이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영상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창호들마다 방범창을 미리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또 내부 모습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에폭시로 이제 칠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주차장 창고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텍스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현관문 들어가는 창고 쪽에 보시면은 창고 쪽에는 또 나무로 인테리어 효과 극대화 시켜 놓았고요. 가운데에 현관문이 있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근린생활시설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현관문 바로 앞에 보시면은 매립된 4채널 CCTV가 잘 돌아가고 있고요. 현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동 현관문이 열립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바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6년 된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놓기에도 굉장히 좋은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근으로는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과 경쟁을 하기에도 경쟁력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계단실 바로 밑으로 보시면은 지금 조금 어두운데요. 어둡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계단실 밑으로 청소도구함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함 바로 앞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이렇게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4층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신축에 많이 쓰는 엘리베이터죠. 티센그룹 제품 사용을 하셨고요. 엘리베이터는 8인승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쪽에도 청소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또 옷매무새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정면에 주인세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원룸 한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4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두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바닥, 계단 바닥도 대리석, 그리고 복도 바닥도 대리석, 전체 대리석을 시공해서 청소하기에도 좋고요. 돌값도 아낌없이 사용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옥상 바로 나가는 문이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옥상 문이 잠겨져 있는 관계로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인분이 얘기하시기를 옥상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리고 옥상 문 나가기 전에 왼쪽으로 보시면은 두 개의 커다란 창호를 사용해서 샤시문으로 창고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 없는 짐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3층으로 또 내려가면서 가구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영상 찍는 도중에도 지금 꼼꼼하게 타일이라든지 바닥 상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영상으로도 잘 보이실 거예요. 타일 깨진 현상 전혀 없고요. 청소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에는 원룸 두 가구, 그리고 투룸 두 가구, 전체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복도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끼리 문 부딪힐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자, 2층으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도 3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전체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층에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 원룸 다섯 가구, 투룸 네 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68.4제곱미터, 구단위로 81.1평, 건물 연면적 509.3제곱미터, 구단위로 154.7평, 사용승인 2016년 6월 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6억 5천, 융자 4억 5천, 보증금 5억 7천, 인수금액 6억 3천, 월수입 348만원에 은행이자 15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19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에 지금 현재 주인분 따님이 이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도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직접 보러 나오시면 양해 구하고 안쪽에 상세하게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 현충로역에서 도보 3분 내지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